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CPR 2022에 발표했던 Consistence Learning via Decoding Presupposition for Transformers in Human Object Interaction Detection 논문입니다. Human Object Interaction Detection, 줄여서 HID Detec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이미지 상에 있는 사람과 객체에 대해서 지역화를 하고,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계가 있다면은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기존 HID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HID 디텍터는 사전 학습된 객체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미지 상에 있는 사람과 객체를 탐지한 후에 이들의 특성 값을 조합해서 이제 사람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류하는 직렬 구조를 가집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객체 탐지를 수행한 후 상호작용 분류를 따로 수행하기 때문에 큰 계산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렬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시간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객체 탐지와 상호작용 분류를 한 번에 수행하는 방식이 제한되었습니다. 병렬 구조의 HID 디텍터는 추가적으로 어질리얼 섭셋 예측을 수행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섭셋 예측으로는 이미지에서 사람 탐지와 이들이 수행하는 행동만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객체 탐지와 이들이 당하는 행동만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연어 처리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attention based 구조인 트랜스포머가 전반적인 이미지 내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HID 디텍션을 위한 모델로 채택되어서 높은 성능과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HID 디텍션을 위한 추론 경로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일관성 정규화를 이용해서 기존 모델의 추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성능 향상을 보이는 학습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일관성 정규화인 크로스패스 컨시스턴시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해 제안된 크로스태스크 컨시스턴시와 유사합니다. 두 가지 일관성 정규화 모두 인풋 X가 주어졌을 때 타겟 Y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경로인 FXY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추론 경로를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스 태스크 컨시스턴시의 경우에는 보조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크로스 패스 컨시스턴시의 경우 한 태스크를 하위 태스크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from scratch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구조의 HID 디텍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X를 입력으로 받으면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타고 거기서 뽑힌 피처 맵을 플러팅 시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넣게 됩니다. 디코더에서는 러너블 쿼리들이 인코더에서 뽑힌 특징 맵과 크로스 텐션을 수행하면서 각 쿼리별로 사람, 기체,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트리플렛을 추론합니다. 여기서 해당 추론 경로를 이미지 X에서 HY로 가는 경로로 간주하며 이는 학습 그리고 테스트 때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모티베이션에서 다른 바와 같이 우리는 메인 패스 이외에도 학습 시에만 사용될 추론 경로를 증강합니다. 이는 HY 트리플렛을 한 번에 추론하는 게 아닌 섭셋으로 분리시켜서 멀티패스로 디코딩이 가능한 경로들입니다. 예를 들어 2번 패스의 경우는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으면 첫 번째 디코딩 단계에서 사람과 객체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첫 번째 디코딩 단계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를 두 번째 디코딩 단계에 입력으로 넣고 해당 단계에서는 남은 요소인 상호작용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추론 경로를 증강한 후에 각각의 다른 추론 경로에서 나온 HY 트리플렛 예측값들이 일관되도록 유지하는 크로스 패스 컨시스턴시 로스를 슈퍼비전 로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는 지식 공유 관점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각 디코딩 단계에서 사용되는 디코더 파라미터를 단계별로 공유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각 디코딩 단계별로 서로 다른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텍션의 경우 이제 그라운트루스와 밀접한 포지티브 샘플 이외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네거티브 샘플들이 다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로스패스 컨시스턴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학습 시에 그라운트루스와 매칭되는 포지티브 샘플들에 관해서만 일관성 전교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경로에서 나온 예측값들 중에서 같은 ground truth와 매칭되는 positive sample 예측값들끼리 비슷해지도록 정교화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HOA 벤치마크인 왼쪽에 VCOCO 그리고 오른쪽에 히코댓에서 최신 트랜스포머 계열 소타 모델에 저희 크로스 패스 컨시스턴시를 적용했을 때큰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크로스 패스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크로스 패스 컨시스턴시는 여러 추론 경로에서 나온 예측값들을 일관되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방식이 모델의 복잡도를 유지하면서 일반화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패스 컨시스턴시는 본 논문에서 트랜스포머 구조의 HOA 디텍터를 위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차후에 다른 태스크나 트랜스포머 구조가 아닌 모델에서도 적용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